실제 음악 스타일을 그렇게 게러지나 일렉트로닉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장르는 그냥 저희 멤버들의 개개인의 스타일에서 섞여져 나오는 그 에너지가 합쳐졌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저희의 장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밝아서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있건 간에 그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좀 어두운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학생 중에 가장 친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멤버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같이 하게 되고 네, 잘 살고 있네요. 선빈이 형은 그냥 젠틀맨이었어요. 얌전하게 차려입고 배치는 모습이 좀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도? 수린이는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눈이 하도 안 좋아서 사람을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계속 만나고 보니까 외적인 부분 빼고는 성격이 정말 저랑 닮았더라고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죠. 처음에는 5인조였는데 이 멤버가 아니었어요. 원래 베이스 주자가 잠시 영주권 때문에 미국으로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야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을 이제 선빈이 형이 같이 도와주게 됐어요. 아,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얘들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래서 저는 아, 나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돼 있고 현성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서 잘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 그 친구는 지금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동현아 잘 살고 있지? 휴가 나면 또 술 먹자.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때 들었던 느낌은 저희가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 요즘. 그런 것보다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가 오히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트러블메이커가 가장 카피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빠르고 경쾌하고 신나고 남성적이고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세! 준비가 따서 선진화 돼버렸어. 그런 것도 몰랐네. 선진화 돼버렸어. 선진화. 사랑춤이란 노래를 아 진짜 100번 부른 것 같아요. 립싱크를 하라고 그 TV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TV 옆에 서갖고 제가 아 진짜 그때 기분은 지겨워요. 아직도 뭔가 1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할 때 재밌어요. 할 땐 재밌는데 괜히 미안한 거죠.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한테 아 미안하다 이건 4년 전 거 아직도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새로운 곡을 빨리 공연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앨범을 보여드릴 때 그때서야 진정한 복귀 무대를 갖게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가 된 게 있어서 원래는 9월 달에 내려고 했었나? 8월 달에 내려고 했었어요. 8월 달에 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힘든 게 없으셨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앨범 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드네요.
그냥 다들 힘들었어요. 그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의 공백도 있었고 이제 마냥 어렸을 때 그냥 용돈 벌고 그래서 술 사 먹고 이런 나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가 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좀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으면 재미없었을 것 같아. 진짜 이번 앨범이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앨범 중에서 통틀어서 다른 밴드가 하기 제일 힘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대미문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신기한 노래도 있어요. 그냥 뭐지?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로 구별이 안 가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세상에 어떤 밴드가 음악을 이렇게 하나? 전대미문입니까? 전대미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봅니까? 지구상으로 봅니다. 공백기 동안 정말 많은 밴드가 생겼더라고요. 사실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고맙게도 뭐 어이 없으면 칵스 같아, 칵스 같은 밴드야 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고맙지. 그래서 아마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앨범이 나오면은 아 우리 못하는 거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얘가 이래요. 나르시즘의 거의 끝판왕이. 상했다고 해야 하나? 20대 후반에 어차피 30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희의 그냥 인간적인 성장에 빗대는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The Cock's much-awaited new album, The New Normal, fully displays the band's irreplaceable identity of fierce energy and techniques, despite the bold progressions. This album has definitely announced a new beginning for the band.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공백을 메우는 게 저희 스스로의 공백을 메운다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영향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대했던 것처럼 그 우려가 많이 중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band's seventh year in the industry. The members are not only best friends, but also lifetime musical companions. We asked them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ir band. 그냥 2연속만 있고 칵스의 2연속이 없다라는 것은 칵스가 해체가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죠. 저는 그거 없으면 시체예요. 그 정도로 칵스는 저에게 큰 의미. 아,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 자체를 부여해주는 게 아마 칵스인 것 같아요. 칵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획해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자 해서 시작했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놀다가 하게 된 밴드였기 때문에 어릴 적 친구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진 같은 느낌이죠. 다른 디제잉을 하거나 곡을 쓰거나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을 해도 팩스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으쌰으쌰하는 거랑 합을 맞추는 것만큼 더 재밌는 거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밴드의 근원지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쪽 음악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쪽의 사람들이 우리의 라이브나 음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기회가 된다면 언니꺼 밴드들과도 같이 뭔가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무대에 쓸 겁니다. 꿈은 크게 꿔라 해서 크게 잡은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그렇게 서고 싶어요. 가수 싸이 씨가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듯이 한국인이 갈 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위에 목표를 할 거예요. 저희가 가서 공연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는 꼭 일어날 거예요. 땡큐. The Cox is often dubbed the most delightful band in the Korean indie scene, and one that knows how to have fun. Using the medium of music cleverly, this band gets our adrenaline pumping, and they continue at full speed for the time being. Cox.